자, 든든하게 넘기는 한 끼, 단백질로 함께하는 야구가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도상현입니다. 제 옆에는 안경현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위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네. 예, 어제 또 저희 광복절 이 8월 15일을 맞아서 또 하루 이렇게 쉬어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 난 모셨어요. 아, 위원님도 모시셨죠. 네. 아, 또 이게. 어제 순창 갔다 왔어요. 아, 순천. 고추장의 도시, 순창. 네, 아, 순창, 창. 네, 네. 네. 어떤 일 때문에 또? 아니 유선연맹 그 야구 대회 있어갖고요. 아 중계 하느라고. 네. 아 멀어. 아 멀죠. 멀죠. 아 전국 방방곡곡을 또 이렇게 다니시느라고 네.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님. 어쨌든 오늘 또 저희가 이 안경현 위원님과 함께 금요일 또 가득 채워볼 이야기 내용인데요. 오늘 KT와 삼성 이야기부터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희가 오프닝 전에 저희끼리 어유 많이도 날려먹었네 이렇게 서로 이제 얘기를 나눴었는데 KT가 5대 3으로 또 승리를 거뒀습니다. 9회 오재일 선수와 황재균 선수가 또 오승환 선수 상대로 또 백투백 홈런을 때려냈는데 오재일이 오승환 상대로 포크볼 때려내서 투런 홈런 그리고 이제 황재균 선수도 페스티벌 강타에서 또 솔로 홈런을 만들어냈습니다. 어제 경기 0.2이닝 동안 2피 홈런 2실점으로 또 무너지고 말았는데 오승환 선수 7월 이후의 성적을 보니까 13경기 1승 3패 3세이브 평균 자책점이 무려 1.2가 아닙니다. 12.10입니다. 피안타율도 무려 4할 8리에 또 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물론 뭐 오승환 선수가 뭐 지난해부터 사실 좀 불안불안했었던 건 사실이 지만 올 시즌에 어쨌든 또 세이브 선두도 달리고 있다가 최근에 또 이렇게 갑자기 페이스가 확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은퇴한 지가 14년이에요. 예. 그런데 은퇴하기 전에도 계속 잘 던졌고 은퇴하고 난 다음에 잘 던졌고 14년 동안 계속 던졌잖아요. 네. 이제 뭐 이렇게 맞을 때도 되지 않았나요? 아, 그렇죠. 뭐 이제 사실 네. 나이가 또 이제 40 넘었고 그렇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9위를 유지한다라는 게 참 이 오승환 선수 정도 되는 레벨에 선수들도 참 유지가 어렵구나라는 네. 걸 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9위가 유지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변화구가 많아지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렇죠. 그때는 뭐 변화구 별로 없이 거의 없이 이제 빠른 볼만 던졌는데 지금은 변화구도 던지면서도 지금 전체적인 그 제가 은퇴한 지 14년 동안 네. 투수대 수준은 올라가고 오승환 선수의 9위는 낮아지고 거기에서 이제 중간에서 만난 거죠. 이제 아, 맞을 때가 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압도하는 상대 타자를 또 압도하는 그런 오승환 선수의 모습을 보기가 좀 어려워진 그런 상황인데요. 고에스트님 5,000원 후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만 감독은 오승환 눈치를 보면서 경기 운영하는 건가요? 오승환 마무리 아닐 수도 있다고 해놓고 대형 사고를 또 쳤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전에는 오승환 나오면 타팀 팬들이 먼저 경기장 떠났다. 뭐 먼저 일어섰는데 이제는 삼성 팬들이 먼저 일어나네요. 혼연일체님께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재일 선수가 타석에서 호흡이나 밸런스가 맞지 않았는데 9회 투수가 바뀌면서 시간이 생겼다. 호흡 가다듬고 전환에 들어오면 무조건 친다고 마음을 먹었다. 초구 실투가 들어와서 홈런으로 연결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오승환 선수 9위도 9위지만 이 실투가 좀 잦아졌다라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포크볼이잖아요. 네. 포크볼은 제구가 안 되는 구종이잖아요. 그렇죠. 스트라이크를 던지든지 볼을 던지든지 그렇기 때문에 실투라고 보기에는 조금 폐가 있죠. 아. 그거는 그냥 타이밍을 뺏는 구종이고 네. 결국에는 이제 그걸로 스트라이크를 잡으러 들어가다가 뭐 아무래도 오재일 선수가 포크볼 노리고 타석에 들어갔겠어요. 아, 그렇죠. 그건 아니죠. 빠른 볼 네. 노리고 들어가는데 앞에서 걸린 거고 그거는 뭐 이제 노린다고 칠 수 있는 건 아닌데 아무튼 포크볼은 스트라이크 잡는 것보다는 그 위인구로 쓰는 게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을 해요. 아하. 결국에는 그리고 또 일단은 그 구위가 떨어졌으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제구를 좀 더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네요. 카이저님 구위도 구위지만 커맨드가 일품이었던 오승환 어제는 또 최악의 제구를 본 듯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타이탄 상황에서는 오승환을 안내 보내는 게 레전드에 대한 예우일 듯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운동하는 낙타님 접전에서 꼭 임기모 쓰다가 역전패를 당하는 박진만 감독 역전패 1위 이거 보면 참 답답합니다. 오승환 아니었으면 이겼습니다. 임기모만 말아먹은 경기 합치면 1위 경쟁하고 있는데 상위권 삼성만 졌음 정말 화가 난다. 기아 두산, LG처럼 포수도 타격도 잘하는 다른 선수도 없고 백업 포수도 약하고 심각함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사실 올 시즌에 삼성라이온즈가 가장 이 보강에 열을 들인 이 공을 들인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불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베테랑 불펜들이 사실은 이제 삼성으로 넘어와가지고 좀 잘 못해주고 있는 게 팬 여러분들께 좀 답답하네요. 그죠? 글쎄요. 뭐 베테랑 선수들이 뭔가 이렇게 분위기를 확 바꾸기는 좀 쉽지 않죠. 경기 이제 시즌 후반인데 네네네.
시즌 초반은 모르겠어요. 캠프 때 몸 잘 만들어서 시즌 초반에는 뭐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시즌 후반으로서 체력적인 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봤을 때는 뭔가 분위기를 확 바꾸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뭐 그런 면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선수들 또 좀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선수들이 빨리 못 올라왔다는 그렇죠, 그런 느낌이고 지금 뭐 감독 입장에서도 마무리 확 바꾸고 싶죠. 자꾸 실패를 하면은 그런데 그거를 그 눈에 확 들어오게 치고 올라오는 선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젊은 선수가 좀 치고 올라오지 네. 못하니까 선수 감독 선수 눈치 보겠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죠. 자기 목숨줄이 네. 또 달려 있는 건데 결국엔 네. 일단 감독의 머리에는 가장 잘 던지는 선수, 가장 잘 치는 선수 이 선수들이 딱 밖에 있지 그렇지 않고 뭐 아, 선수 눈치 보여 저 선수 안 내보내면 안 되는데 이런 건 없어요. 그렇죠.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돌비슈님 말씀처럼 결국에는 젊은 불펜 육성이 또 답입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세월의 흐름은 어쩔 수 없나 보네요. 오승훈 선수가 저물 때 두산의 또 김태견 선수는 활짝 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제 두산이 4-3으로 또 롯데를 꺾고 승리를 거뒀습니다. 김재환 선수가 50일 만에 두 경기 연속 홈런 때려냈고요. 또 김태견 선수가 무려 1.1이닝 동안 무실점 14세이브를 또 거두게 됐는데 김태균 선수가 뭐 간단하게 그냥 1이닝 세이브 이렇게 딱 찍고 가는 경우가 사실 요즘 좀 드문 것 같기는 합니다. 뭐 4아웃 네. 세이브, 뭐 5아웃 세이브 아니면 2이닝 세이브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또 이게 워낙에 젊은 선수고 또 체력적으로 또 받쳐주다 보니까 이렇게 견딜 수 있는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또 지금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2의 오승환이라는 그 수식어 많은 선수들이 또 들어왔지만 오래 유지한 선수도 없었거든요. 이 김태균 네. 선수는 제2의 오승환이라고 불릴 만한 자질을 또 가지고 있다고 보시는지 위원님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말씀드렸듯이 한 2, 3년 정도 어느 정도 그 수준에 올라와야지만 오승환 선수라는 타이틀이 그렇게 쉽게 한 시즌 만에 나올 수는 없어요. 네네. 오승환 선수도 불펜에서 잠깐씩 나오다가 결국에는 한 시즌 거의 끝날 무렵에 이제 마무리로 돌아갔잖아요. 네. 아, 화가 난다 아까 말씀하셔가지고 네. 생각했었는데 안치홍님 아유 고맙습니다. 오늘 저차치홍이 오셨군요. 네 굿모닝 화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욕설을 제가 읽어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합니다. 네, 네 계속 이어주시죠. 네, 네. 어디까지 얘기했죠? 예. 오승환 선수도 이제 마무리 시즌 막판 가서 또 네. 마무리했다. 네. 그리고 또 오승환 선수라는 이름이 각인되기까지는 한 2, 3년 걸렸어요. 잘 던짐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타자 입장에서 타석에 들어가서 아야 제공 치기 힘들겠다 이런 마음을 가짐에도 한 2, 3년 동안에 오승환이라는 이름이 확 들어오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김태균 선수 잘 던지죠. 좋은 선수인데 유지가 중요해요. 유지 못한 선수가 그 최근 그 젊은 선수 많잖아요. 아, 맞아요. 한 시즌 네. 확 올라갔다 뚝 떨어지고.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김태균 선수는 또 올 시즌 잘 마무리하는 게 우선이겠습니다만 네. 앞으로 뭐 두 시즌, 세 시즌 또 계속 이어 나가야 된다라는 점 또 다시 한번 또 짚어 주셨습니다. 지금 뭐 오승환 선수 얘기 참 많이들 해 주고 계십니다. 지혜 님도 오대장님 맞고 고개 숙이고 내려오면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세월이 진짜 야속합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 주셨는데 오승환 선수도 지난해 어쨌든 선발 투수로 또 나오면서 또 반대의 계기를 또 마련을 하지 않았습니까? 올 시즌 도 또 이런 계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또 남은 8월과 9월 이어갈지 네. 오승환 선수 정도 되려면요 오승환 선수가 그 미국에서 WBC 때 마지막에 그 다무라라는 그 일본 4번 타자인가 3번 타자인가 그 선수 삼진 잡은 거 기억 나시죠? 그 2006년인가요? 네, 네. 그 힘으로 집어넣었을 네, 때 네네네 네. 그 일본 그 다무라라는 선수가 그 타격 그때 확 올라왔던 선수거든요. 근데 일본에 오승환만한 그런 스피드나 제구가 있는 선수가 없겠어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공이 온지 알면서도 그렇게 당할 정도의 그런 공, 그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오승환 선수의 이름을 가지려면은 그 정도 돼야 돼요. 아, 그렇습니다. 네. 진짜로 이 압도하는 상대 타자를 또 압도하는 모습을 또 계속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고 이 롯데 팬 여러분들께서 지금 뭐 댓글창에서 여러 가지 의견 내주고 계시는데 이 박세용 선수 어제 경기 5.2이닝 동안 또 사실점 4사구 5개 있었고요. 삼진 4개였습니다. 또 시즌 9번째 패전을 또 가져가게 됐는데 롯데가 어쨌든 이제 8월 달에 좋은 흐름 또 상승세를 또 그리고 있다가 박세용 선수가 나오면은 또 이게 연승이 또 끊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걱정 많이 하시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박성 선수 참 뭐가 문제일까요? 참 안 풀리고 있습니다. 평균 자책점도 5.39 어떻게 보십니까? 5와 3분의 2이닝 동안에 좀 4사구가 5개잖아요. 근데 박세용 선수는 아시다시피 투폼이 와일드하거나 아니면은 그
공의 그 스피드도 그렇고 그리고 무게감도 그렇고 네. 압도하는 투수가 아니에요. 박세웅 선수가 잘 던지는 날은 커브가 좋은 날이거든요. 커브가 제구가 되는 날이고. 그러니까 박세웅 선수 변화구 제구가 안 되면 굉장히 힘든 투수인데 최근에 보면 변화구 제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변화구 제구가 안 되는 네. 것 같다. 변화구 슬라이더 던지고 커브 느리게 뭐 느리다 하면 뭐하지만 느린 그 커브 던지고 그 다음에 이제 빠른 볼이 제구가 됐을 때 맞춰 잡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패턴이 생기는데 박세웅 선수가 커브 제구 안 되면 되게 힘든 투수예요. 그래 어쨌든 이 커브 제구가 올 시즌 내내 좀 날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어제 근데 기록상으로는 그렇지만 손흥민 선수 글러브에 낀 공, 아 그래 이 글러브 억가가 좀 있었죠. 더블 잡아서 이거 이 실점은 없었던 건데 그런 거 보면은 또 운도 안 따라주는 것 같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이제 박세웅 선수 지금 뭐 승승승승 웅 뭐 이런 연승 스토퍼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박세웅 선수 지금 국가대표도 또 했었었고 네. 또 리그 정상급의 토종 선발 투수로서의 모습도 보여준 만큼 지금 그런 걱정하고 계시는 분도 계세요. 모41님께서 박세웅은 어디 아픈 것 같습니다. 구속도 무브먼트 회전수 다 줄어든 게 어딘가 아픈 게 아닐까 또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들도 또 하시거든요. 이거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글쎄 뭐 아프면 나오겠어요. 자기 몸이 소중한데 그리고 지금 뭐 박세웅 선수가 급한 선수가 아니잖아요. 네네. 뭐 자리가 좀 마련이 되어 있잖아요. 장기 계약도 맺었고. 네. 그렇다면은 부상 쪽보다는 글쎄요 뭐 제구가 안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그건 정말 그 팀에 들어가서 같이 있어봐야 하는 거고. 근데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구종 그러니까 구위에 비해서 구종이 지금 거긴 못 따라간다는 거죠. 아하 그렇습니다. 어쨌든 진짜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고요. 어제 SSG와 NC의 경기는 SSG가 또 10-5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노경은 선수가 역대 최초로 2년 연속 30홀드를 또 거둬줬다고 합니다. 최정과 김성현 선수의 또 백투백 홈런 그리고 전구단 상대 홈런 최정 선수가 또 기록을 했는데 와 저는 다른 기록들보다 이 노경은 선수의 역대 최초 2년 연속 30홀드 이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2년 연속 30홀드를 기록하려면 일단은 2년 연속 필승조로 또 나와야 된다는 거 그리고 2년 동안 30홀드 이 홀드라는 기록이 결국에 또 세이브랑 비슷한 상황에서 가운데에 올라와서 또 거둬야 되는 그런 기록인데 노경훈 선수가 또 이제 나이가 있잖아요. 노경훈 선수도 그 계약이 한 번 안 되면서 되게 좀 힘들었잖아요. 네. 그 안 된 이유가 그 스피드 유지가 안 됐었어요. 그렇죠. 구속. 예. 네. 근데 힘으로 던지는 스타일이었고. 근데 노경훈 선수가 바뀐 부분이 커브였거든요. 느린 공을 투수가 느린 공을 던질 때는 되게 두려움이 있어요. 네. 잘 칠 것 같거든요. 근데 반대로 타자는 느린 공에 대한 대처가 잘 안 돼요. 특히 커브에 대한 대처가. 근데 그걸 이제 그 마음을 극복하느냐 못하느냐 시도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네네네. 노경훈 선수가 시도해서 성공을 했고 박재웅 선수는 원래 가지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좀 힘드는 거고 뭐 그런 게 대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아 그렇습니다. 커브에 네. 적응하려면요 투수가 한 6회 정도 던지고 그리고 한 두세 번 들어가서 쳐야지 커브에 눈이 보이지 이렇게 잠깐 나오는 불펜 투수가 커브 던지면 그거 대체 잘 안 돼요. 아 적응하기가 좀 어렵다. 네. 그리고 이게 선발 투수랑 또 이제 불펜 투수랑 또 나왔을 때의 그 투구 스타일이라든지 패턴 같은 게 되게 확 달라지잖아요. 네. 거기에 있어서 또 노경은 선수의 또 이 볼밥이라든지 이런 것도 네. 또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치기가 어렵다는 것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19년 동안 커브를 타석에서 노린 게 딱 한 번이에요. 예. 그것도 윤승환 선수고. 그런데 대부분 타자들이 커브 노리고 안 들어가죠. 그렇죠. 그렇죠. 예, 딱 한 번으로 딱 한 번. 그만큼 또 이제 타자 입장에서도 커브는 참 노려치기가 네. 어려운 그런 구종이다. 제가 정민철 투수의 공을 30몇 타석 무안타를 쳤는데 네. 커브는 계속 던졌거든요. 네. 근데 커브를 못 노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저기 그 정민철 선수가 커브만 던져요? 그건 아니죠. 공도 빠르잖아요. 네. 못 노려요. 아, 커브만 그냥 아이씨 모르겠다. 그냥 커브만 노리고 쳐보자 이렇게 생각하신 적은 없어요? 못해요. 다른 게 벌써 두 개 들어오면 그 다음에는 끝나는 건데. 네네. 그래서 힘들어요. 그 노린다는 게 정말 그 확신을 가지지 않으면은 네. 못 노려요. 다음 타자한테 야 쟤는 분명히 슬라이드가 보일 때면 그 다음에 커브 던진다. 얘기해줘요. 100%예요. 봤지 이러고 타스를 하는데 그 다음에 못 쳐요. 왜 안 노렸어요? 아, 못 노렸대.
이렇게 돼요. 계획대로 안 가는구나. 안 타석에 들어가면은 네. 그 전에 아 이거 생각해야지. 타석 들어가면 아닐 거야. 이렇게 바뀌어요. 이게 결국에는 또 1대1 승부이다 보니까 아 제가 다르게 던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또 네. 불시에 또 들 수밖에 없나 봅니다. 미리 준비했다가 타석에 딱 들어가면 원래대로 한다고. 아 그렇네요. 그렇네요. 랜더스 팬 준현님 2000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경윤 의원님 랜더스 5강 갈 수 있을까요? 저는 5강 갈 거면 4위에서 2위 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랜더스가 9경기 차로 5위입니다. 4위 두산과 1.5경기 차. 아, 그러니까 이게, 한 3위, 4위, 5위, 6위까지는 사실 이제 경기 차가 또 다 일정하게 좀 벌어져 있네요. 그죠? 네. 이 정도 충분히. 예. 네. 저한테 물어볼까? 안치홍한테 물어봤어요. 그니까요. 안치홍 형님 아니라 오늘 안경현 의원님 나오시는 날입니다. 네. 네. 그래서 안녕히 계실 거예요? 전화해야 되나? 어쨌든 뭐, 일단은 5강이 지금 언저리 되고 있네요. 지금. 네. 쉽지 않아요. 아 쉽지는 않다. 네. 밑에도 치고 올라간 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롯데도 네. 한동안 되게 무서웠죠. 그래서 쉽지 않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지키기 위해서는 좀 더 잘해야 될 것 같다. 라는 네. 말씀 또 해주시는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오프닝 오늘 오프닝 좀 길게 나눠봤는데 저희가 빠르게 또 주제 들어가기 전에 또 저희 좋아요 한 번만 또 독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분 828분 또 계십니다.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 계시다면 네, 좋아요도 한 번씩 꼭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또 저희 쉬고 돌아온 만큼 여러분들 또 좋아요 받고 또 힘내서 같이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첫 번째 주제 역시 또 같이 나눠봐야 되겠죠. 어떤 이야기? 바로 이제 김도영 선수 이야기도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도영 선수가 역대 최연소 최소 경기 30홈런 30도루 대기록을 또 달성을 했습니다. 어제 경기 키움과의 경기에서 3번 3루수로 선발 출전을 했죠. 3대1로 앞선 5회 초 2런 홈런을 또 때려냈습니다. 헤이수스 선수의 초구 148km짜리 높은 페스트볼을 걷어 올려서 가운데 담장을 넘기는 홈런으로 또 만들어냈는데요. 와 역시 김도영 선수 올 시즌에 진짜 장타력까지 만리한 모습 보여주고 워낙에 이제 툴이 좋은 선수 발도 빠른 선수이다 보니 이런 대기록을 또 달성할 수 있게 됐는데요. 역대 30-30 달성한 선수들 리스트 쫙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이제 9명의 선수가 또 되게 되는 거죠. 박지용 선수, 이종범 선수 그리고 박지용 선수가 3번이나 또 이제 달성을 했었고 홍현우, 이병규, 데이비스, 테임즈 선수도 또 있었습니다. 지금 뭐 리스트에서 쭉 보시면 아실 수 있을 정도로 모두 다 호타준족의 대표주자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인데요. 30-30 참 얼마나 대단한 기록인지 또 얼마나 어려운 기록인지 또 이제 직접 야구를 해보셨던 안경현 의원님의 또 의견을 또 저희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그 자유롭게 뛸 수 있는 권한이 보여야 되죠. 그린라이트로. 그렇죠. 그러면서도 팀의 분위기에 저하되지 않게 또 성공률도 높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운동 능력이 좋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그 웨이트 트레이닝하고 뭐 그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육상에 3단 뛰기나 아니면 높이 뛰기나 멀리 뛰기 이런 선수처럼 폭발적인 그런 그 운동 능력이 생겨야 되는데 예전에 그런 게 없었고 요즘은 그런 게 조금씩 이제 준비하는 선수도 있는데 네. 지금 그 30홈런 달성한 선수들 보면은 다 운동 능력이 엄청나게 좋은 선수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더불어서 운동 능력만 갖고 좋은데 그 타격 메커니즘이 안 좋아서 한 시즌 잘하고 확 떨어지는 선수 많거든요. 특히 외국인 선수. 네, 네. 근데 이제 이 선수들이 공통적으로 운동 능력이 워낙에 좋은데 타격 메커니즘이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30홈런. 30홈런이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야구장 사이즈가 뭐 작다 크다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30홈런 치기 위해서는 그 정도 타격 메커니즘이 있어야 되고 운동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근데 여기 나온 선수들 다 있고 거기에 또 김동 선수도 거기에 충분히 만들어졌는데 지난 시즌까지만은 이 정도 될 줄은 몰랐어요. 네. 운동 능력이 좋고 다른 건 좋은데 타격 메커니즘 이렇게 단시간 안에 바뀔 수 있을지 몰랐는데 정말 대단한 선수예요. 아 그렇습니다. 이 다롱현 형님께서 김도영 선수 또 인터뷰 가져와 주셨습니다. 첫 타석에 타구가 파울이 되면서 아쉬웠다. 근데 이미 홈런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다음 타석에 들어서니 마음이 편해지면서 몸에 힘이 빠졌다. 그래서 세 번째 타석에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싶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선수 본인도 이 30-30 기록에 대한 또 욕심이 어느 정도 좀 있었고 의식을 하고 있었다라는 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김도영 선수가 이 특이사항 좀 일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선수 기준으로는 2000년 박재홍 선수 이후에 무려 24년 만에 나온 기록이고요. 만 20세 10개월 13일의 나이로 33십을 달성을 했습니다. 종전 기록은 96년 박재홍 선수가 22세 11개월 27일로 달성을 했으니까 거의 뭐 2년이나 앞당긴 그런 기록이 되겠고요. 시즌 111경기 만에 기록을 달성했다라는 점, 2015년 태림지 선수의 112경기 또 최소 경기 30-30까지도 같이 또 경신을 했습니다. 최소 경기 최연소 30홈런 30도루라는 건데, 사실 요즘에 이 프로야구의 벽이 높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특급 신인이라도 뭐 고교에서 뭐 날던 그런 이제 선수들도 프로야구에 또 들어와 가지고 헤매는 경우들이 또 많은데, 김도영 선수는 참 이렇게 20살의 나이로 대기록을 달성하는 게 대단합니다. 이게 어떤 점이 좀 다른 선수들과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건 이제 김도영 선수 기록을 폄하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야구가 가장 많이 늘 때가 고3에서 졸업하고 나서 이제 여기서 뭔가 이렇게 메커니즘적으로 그 완벽하게 좀 이렇게 조언을 받으면은 제일 많이 늘 시절이에요. 프로에 입단하고 한 네. 1, 2년 요 사이가. 체계적으로 연습도 많이 하고 캠프도 가고 굉장히 좋은 시기에 지금 김동 선수가 들어온 거고 보통 이제 박재영, 이종범, 이병규 다 대학을 거쳤거든요. 아, 맞아요. 네, 네. 4년이 대학 4년이 그렇게 야구가 늘질 못해요. 아. 아시잖아요. 오히려 네. 네, 대학 야구 그렇게 빡세게 운동 안 해요. 나 1학년 때 하루에 배팅 타격 연습 5개 했다니까. 그것도 선배들이 위원님 짝 깔린 거 아니에요? 공 5개 올려 놓고 이렇게 던지면은 막 쳐야 돼요. 에. 혼자 연습해야 돼요. 아. 예전에 예전에 아시잖아요. 80년대 대학 리그인데 그때는 선배들이 감독보다 막 더 위일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요. 네. 그래서 감독이 보고 있는데도 막 그런 연습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종범, 박재용 이 두 선수가 고졸이었는데 체계적으로 때 프로 일찍 와서 했으면은 좀 기록이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더 잘했을 수도 네. 있다. 네. 김정우 선수는 지금 아마와 프로의 벽이 큰데도 불구하고 또 김대웅 선수만의 또 야구로 또 넘어섰고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더 잘했다, 누가 더 빨리했다 이건 의미를 찾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아무튼 오늘은 김대웅 선수 얘기니까 김대웅 선수가 아마와 프로의 벽이 높은 상황에서도 단 2년인가요? 그렇죠. 2년 만에 3년 차입니다. 3년 만에 달성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중간에 막 그 자신감 떨어질 수도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해주신 것처럼 김도영 선수가 이 시범 경기 때 정말 정말 잘하다가 이제 시즌 시작하니까 또 시범 경기 때만큼은 또 아니었고 또 여러 차례 부상까지 이 불운의 부상까지 겹치면서 풀 시즌을 뛰어본 경험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 동안은. 근데 이제 올 시즌에 처음으로 이제 풀 타임을 딱 뛰면서 뭔가 이제 주전으로 또 자리도 잡고 또 이제 타격 포텐셜 그리고 이제 이 주루 발에서에 있어서의 또 자신감 도 굉장히 또 많이 늘어난 것 같다라는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그 2년차 때까지는 사실은 주전 내 자리라는 게 그 명확하지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어린 선수들이 거기에서 이제 조금 그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뭐 어떤 거냐면은 그 캠프서부터 시범 경기까지 정말 그 풀로 달려요. 쫙 이제 컨디션을 그때 이제 막 절정으로 막 컨디션이고 뭐고. 지금 뭐 보여줘야 되니까 풀로 달려요. 시범 경기 때 풀로 달리고. 근데 자기 자리에 있는 선수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렇죠. 시즌 시작부터 달리기 시작하는데 김동 선수가 2년 동안 그런 걸 했거든요. 아. 근데 이제 2년이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그래도 아 이제 주전이구나. 그리고 아 풀로 달리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시즌이 개막전부터 시즌 끝날 때가 아니라 캠프 때부터 시작인데 그거를 인지하는 게 2년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빨리 좀 지칠 수밖에 없고 네. 시범 경기 때 나오고. 타격 컨디션이 또 좋았다가 개막하면 또 이게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고 네. 이랬었던 네. 경험을 한 것 같은데 올해는 또 이런 캠프를 또 치르는 방법에 대해서도 선수가 또 체득을 하게 되면서 네. 또 시즌 초반부터 또 달려간 게 아닐까라는 이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이 김도영 선수 지금 올 시즌 주요 달성 기록들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에는 역대 최초로 월간 10홈런 10도루 기록을 했고 전반기 또 20-20 달성했죠. 월간 MVP도 두 차례나 또 탔습니다. 7월에는 역대 최소 타석 내추럴 사이클링 히트 단타 2루타 3루타 홈런 이렇게 4타석만의 또 이를 기록을 해줬죠. 그리고 8월에는 30-30까지 달성할 수 있게 됐는데 사실 이제 시즌 남은 기간이 얼마 뭐 남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기아 타이거즈가 113경기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30경기 조금 안 남았죠. 이제 29경기 정도 남은 건데 이 29경기 사이에 또 이제 40-40까지 달성할 수 있을
요거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나야 여름이 또 지나면 8월이 또 지나면 체력적으로 또 지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과연 기록 달성 가능할까요, 위원님? 몰라요. 아, 모르시겠어요. 네. 근데 그 기록은 네. 지나고 나서 쌓인 걸 봐야지. 아... 자꾸 주위에서 40, 40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의식하고 하면은 오히려 부담된다. 네. 네. 그리고 지금 좋거든요. 메커니즘 좋고. 근데 이건 이제 저는 이제 올 시즌도 올 시즌이지만 내년 시즌이 중요한 게 올 시즌 겨울에 아 이제 올해는 33점도 했고 뭐 어느 정도 했는데 아, 내년에는 더 잘해야 돼. 더 멀리 칠 거야. 더 많이 칠 거야. 그래서 또 변화를 주기 시작하면 이제 또 잘못될 수도 안 될 있어요.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김도영 선수는 베스트예요. 네. 근데 그리고 지금 아직 몸이 베스트로 100% 다 성장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메커니즘 가만 두면서 정말 그 지금 했던 대로 꾸준히 운동을 하면은 내년엔 몸이 또 달라져요. 자신도 모르게 지금까지 했던 거 똑같이 하면은 그러면 거기에서 더 좋은 퍼포먼스가 나오지. 뭐 메커니즘 바꾸고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동 선수가 지금 30, 30을 했는데 40, 40은 내년 해도 돼요. 내년 해도 된다. 몸이 성장하면 점차적으로 그 성적은 따라가는 건데 네. 지금 올 시즌에 한 번에 다 하고 내년에 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놔두시는 게 좋아요. 아, 욕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 제 친구가 축구 선수인데 네. K리그에서 네. 신인 때 득점왕을 했어요. 어허. 평생 골 넣을 걸 그때 다 넣었거든요. 아무도 잘 못하셨나 보죠. 김동 선수는 아직까지도 창창하고 또 이제 커리어가 많이 남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 기록 달성을 위해서 무리하다가 보면 또 이제 불의의 부상 같은 것도 또 있을 그렇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무리해서 아 들어칠까 뭐 이런 생각하다가 중요한 거는 기아는 화룡점정을 찍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승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네. 김동 선수가 여기서 자칫 40, 40에 욕심내다가 무리하다가 예, 욕심내다 다치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페이스가 떨어지거나 페이스가 떨어져 그러면은 기아한테 엄청나게 손해고 단기간에 30, 30했던 이 선수가 부진해지면은 이게 40, 40보다가 우승을 놓칠 수도 있다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걸 맞네. 조심해야 된다 맞습니다 얘기죠. 어쨌든 이제 팀이 더 큰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도영 선수도 남은 기간은 또 이제 보너스처럼 또 네. 이제 컨디션 잘 관리를 하면서 가을 야구에 또 잘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말씀 하고 계십니다 블루진님 프로야구판에 제2의 이종범이라는 선수들 많이 나왔었지만 김도영이 또 가장 근접하게 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종범신과 동시대에 활약하셨던 안쌤께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하셨습니다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챔피언스 필드하고 무등 경기장하고는 정말 너무 달라요. 아, 그렇죠. 뛰는 환경이. 제가 이종범 선수를 높게 평가하는 거는 저는요. 그 무등 경기장에서 내야 수비자잖아요. 네. 3회만 지나면 정말 아, 나 포지션 옮겼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경기 안 나갔으면 좋겠어요. 불기출 바운드가 엄청나게 많아요. 거기서 수비한다는 거는 저 메이저리그 선수나 일본에서 아주 잘하는 내야수 데리고 와도 못해요.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종범 선수 거기서 그냥 버텨냈잖아요. 그렇죠. 예, 버텨내면서 30, 30도 하고 경기 수도 적고 예, 그런 상황을 좀 생각해 본다면은 김동 선수 정말 잘하고 있는데 조금 더 잘해야 돼요.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다. 네, 수비적으로도 좀 잘하고. 아 그렇네요. 이제 수비에서는 일단은 뭐 3루수로 또 나오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아, 유격수 보던 선수가 3루수 가면은 오히려 더 편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게 또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절대 아니에요. 네. 저는 유격수, 1루수, 3루수 다 해봤잖아요. 네네. 2루수가 제일 편해. 아 2루수가 제일 편하고. 그다음에 우리 유격수 나요. 3루수 이게 공이 많이 안 오는데 스트레스가 엄청 많아요. 아. 이 바운드를 맞춰서 잡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그쵸. 오는 대로 그냥 핸드링으로 잡아야 되는 거고 몸으로 막아야 되고 그리고 빠지면 2루 타고 이상하게 공 이거 잡기 어려운 건데 아 이거 실책한 건가? 혼자 그렇게 생각해. 이거 왜 실책죠? 아 이거 이 정도면 안타 아니야? 이런 느낌으로. 아니 한 발 옆으로서 그게 하나 이제 바운드가. 어려운 바운드잖아요. 네네네. 튀어 오는 바운드인데 옆으로 이렇게 했다고 이걸 실책을 주는 거예요. 아니 글러브 맞았다고 실책 주고. 아. 솔직히 이거 실책 아닌데 유격수 같은 경우는 자기가 바운드 맞춰서 공 잡고. 그렇죠. 2루수는 바운드 맞추고 공도 살살 전조되니까 더 편하고. 그런 건데 3루수
그 코너 내야수 가면은 되게 편한 줄 알아요. 그러게. 구리어쩔리 말씀처럼 더 중요한 게 이 수비적인 부분에서 좀 더 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유격수인 거지 삼루랑 유격수 필요한 스킬이 아예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현장에서도 저런 얘기 되게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삼루랑 유격은 아예 이제 좀 다른 수비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러브 크기가 삼루가 일루수 다음에 커요. 그렇구나. 맥콜러버님께서 이런 질문하셨습니다. 안쌤 무등 대구 시민구장 수원 도원구장 어디가 제일 하드코어였냐고. 무등 대구 시민구장 괜찮으셨어요? 거기는 이제 약간 날씨 때문에 어렵고. 아니 거기는 네. 그래도 내가 잔디 그리고 그 흙하고 잔디하고 섞여 있었잖아요. 아 네네네. 그나마 나아요. 아. 근데 거기도 하드코어인 거는 잔디하고 흙하고 턱이 있어. 옛날 구장은 다 그랬어. 옛날 구장은 그래요. 네. 네. 아니 무등은 진짜 뭐 불규칙 바운드가 뭐 그냥 계속 나오는 그런 구장이었다. 네. 아 그렇구나. 가장 어려웠던 구장, 이 수비가 가장 어려웠던 구장 또 무등이라고 또 짚어주셨습니다. 네. 도원 구장도 쉽진 않았죠. 그런데 도원 구장은 또 땅이 딱딱해서 네. 그나마 잘 안 파였어요. 근데 무등 구장은 파이기도 많이 파이고 아니 첫날 비왔는데. 3년 전 다 안 하는 경우도 있었대요. 아, 그래요? 네. 물러가지고? 네. 아, 그렇구나. 아무튼 옛날 구장들은 또 이랬다라는 거. 네. 네. 어쨌든 이제 김도영 선수 지금 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말씀해 주시는 게, 뭐 메이저리그 가기 전에, 뭐 이제 일단 메이저리그 또 진출을 또 바라시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메이저리그 가기 전에 무조건 40-40 한 번쯤을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또 무리하지 말고 남은 시즌 또 건강하게 잘 마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경험이라는 것은 또 계속 쌓이는 거잖아요. 또 이제 시행착오도 겪어보고 하는 건데, 지금 이제 김도영 선수 이제 3년차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김도영 선수가 메이저리그 가려면은 그 메이저리그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일본 내야수들이 제일 많이 실패했고 그렇죠. 우리나라도 좀 김하성 선수 빼놓고 쉽지 않죠. KBO 리그에서 또 진출했던 선수들 중에서 네. 좀 많이 좀 어려움을 겪었죠. 타격도 타격인데 김하성 선수가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버티는 거는 수비잖아요. 그렇죠. 레귤러가 될 수 있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수비를 잘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특정 그 포지션 말고 대부분은 메이저리그는 수비를 위주로 해요. 일단은. 그렇죠. 근데 김도영 선수는 지금 3루수로서 운동 능력 더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그 외국 선수들 있잖아요. 네. 되게 탄력 좋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지금 야구 잘하니까 탄력을 더 키워야 돼요. 탄력을 좀 더 키워야 돼. 저는 아나 이건 왜 그 그때는 몰랐으니까 안 했는데 네. 그냥 웨이트 트레이닝만 할 게 아니라 그 전문 그 육상 선수들처럼 그런 트레이닝이 필요해요. 유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유연성은 뭐 유연성이지만 그 탄력을 제자리 뭐 점프라든지 네네. 그 미식 축구 선수들이 그 시즌 전에 그 드래프트 전에 한번 그 하잖아요. 컴바인 같은 거 뭐 예. 하죠? 네. 그럴 때 그 선수들의 운동 능력 보세요. 미식 축구 선수들은 딴 거 다 해요. 그 무슨 그 NBA에서 올스타전에 덩크슛 콘테스트 때 하죠. 네네네. 그 똑같이 해요. 아, 다 괴물이잖아요. 네. 신체적인 능력으로는. 그러니까 네.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일단은 메이저를 가려면 그런 운동 능력을 만들고 가는 게 좋아요. 아, 그렇습니다. 어쨌든 김도영 선수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또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가본 것 같아요. 김도영 선수는 또 갈 거니까. 네, 아, 나 말이다. 위원님. 네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첫 번째 주제 또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이제 댓글 소화 또 잠깐 하다가 이제 두 번째 주제도 같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유격수만 보다가 3루수 보는 거면 또 센스는 좋다고 생각을 한다. 퍼스트 히로사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유격수 보던 선수가 또 3루에 가서 또 적응하는 또 그 기간이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해요. 뭐 나중에 가서는 또 수비 포지션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3루수에서도 이 수비 경험을 쌓아간다는 것 자체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또 김도영 선수의 멀티 포지션 능력 이것도 또 함양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결국에는 지금 김선빈 선수가 있잖아요. 네. 김선빈 선수가 뭐 평생 할 건 아니잖아요. 김선빈 선수 다음 2루수는 김도영이었으면 좋겠어요. 아예 그냥 2루수로 뭐 유격수도 뭐 다시 뭐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 김도영 선수가 타격적인 면에서 훨씬 더 크고 그리고 경쟁력을 만들려면은 메이저리그나 뭐 어디 뭐 일본이나 어디 가려면은 2루수로 해서 가면은 훨씬 더 클걸요? 수비적인 부담을 좀 더 줄여주면은 타격적인 부분에서 더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또 있을 것 같다? 엄청난 퍼포먼스가 나올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위원님은 그럼 이루 수비하시면서 좀, 좀 편하셨다라는 말씀처럼 좀 들립니다. 엄청나게.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은 제가 공으로 하는 종목은 다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아시다시피 그 신체적인 운동력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스피드가 좋지도 않고 그냥 그 공으로 하는 걸 예전부터 많이 했기 때문에 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루에서는 정말 힘들지 않았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김대웅 선수의 능력치라면은 2루에서 엄청나게 많은 활동량 그리고 수비 범위 그리고 타격 여러 가지로 그 김동 선수의 베스트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은 저는 2루수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또 2루다. 아, 그래요. 이게 뭐 유격수, 뭐 이정범의 후계자라는 이제 이 타이틀 때문에 또 유격수를 보는 것을 바라는 팬 여러분들께서도 많으시긴 하지만 2루수로 나왔을 때 김동 선수의 또 이제 타격적인 잠재력이 좀 더 터질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중에요. 이제 김선비 선수가 들으면 기분 나쁘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나중에 김선비 선수 은퇴하고 난 다음에 네. 그래 가면. 뭐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수비를 지금은 못하는 거지 수비 센스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선수는 아니라서 충분할 것 같습니다. 구리어쩌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김도영 선수에 대한 이야기 또 저희가 참 많이 나눠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야구에서는 무키 베츠가 고트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운동 능력 관련해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베츠 선수가 우익수에서도 골드글러브를 6번 받았거든요. 근데 올 시즌 앞두고 또 2루수 아 유격수로 또 이제 나왔었었고 또 이제 2루수로도 또 나오고 뭐 내외야 이제 오가면서 이렇게 중요한 포지션을 이렇게 또 주는 거 봤을 때 이 수비에서는 확실히 또 운동 능력만 있어도 어느 정도 좀 커버할 수가 있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 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유격수라는 선수는 다른 포지션 다 할 수 있어요. 다른 포지션 선수는 유격수 못해요. 그렇구나. 네. 김도영 2루 보기에는 BQ가 부족한 방금 이 위원님 말씀 뭘로 들으신 거예요? 2루수는 다 커버가 가능하다. BQ가 네. 뭐예요? 베이스볼 IQ. 에이. 그거 아니죠? 화가 난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합니다. 네, BQ라는 거는 아이 김도영 선수처럼 이렇게 야구 야무지게 잘하는 선수한테 BQ가 떨어진다고 자꾸 누가 모르니까. 그런 거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BQ 어쩌고 하는 거. 그 안쌤의 또 깊은 빡침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야구를 이해하는 머리. 아, 김도영 선수 30, 30하고 또 이렇게 젊은 선수가 이 정도의 플레이를 보여주는데 BQ가 부족하다? 저는 이건 전혀 동의할 그러니까 수도 없습니다. 야구를 네. 이해하는 BQ라는데 그걸 제일 잘한 선수가 누군지 한번 얘기 좀 해보시죠. 배우는 게 빨라서 괜찮아요. 누구예요? 누가 BQ가 제일 좋지? 그러게. 이 BQ라는 거는 좀 저는 김동현 선수 보면서 아유 그 참 뭐라고 해야 되지? 아우 쟤는 참 신체 능력은 좋은데 야구를 못한다 이런 느낌을 제가 받은 적 한 번도 없어가지고 저도 좀 약간 동의하기가 좀 어렵네요. 네. 어쨌든 저희 주제 두 번째 넘어가기 전에 또 좋아요 한 번씩 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아직 안 눌러주신 분 계시면 좋아요 한 번씩 또 부탁드리면서 저희가 두 번째 주제 같이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트윈스 이야기 또 같이 나눠볼 텐데요. LG가 메가 트윈스 포로 한화 이글스를 또 대파했다라는 이야기 또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의 경기에서 17-3으로 LG가 대승을 거뒀는데요. 1회 오스틴과 문보경 선수의 적시타로 2-0 달아났고 신민재의 2타점 그리고 문보경 선수의 적시타 오주환 선수의 또 3런 홈런까지 2회부터 벌써 8-0으로 점수가 벌어졌습니다. 2회 사실상 승부가 갈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경기 LG의 주요 타자들 오스틴이 3안타 1홈런 5타점 오주환 선수 2안타 1홈런 4타점 신민재 선수 4안타 3타점 4득점 그리고 문보경 선수도 2안타 3타점 1득점을 또 거두게 됐습니다. 오스틴 선수가 어제 경기 또 이렇게 5타점을 기록을 하면서 타점 부문에서 1위 그리고 이제 100타점을 또 선점할 수 있게 됐는데요. 타점만 높냐? 아닙니다. 타율도 3할 8리 홈런 27개 장타율이 0.579 OPS도 0.959 5위 전체 5위거든요. 오스틴 선수가 2년 연속으로 이렇게 이 LG 트윈스의 타선 중심을 딱 지켜주면서 이 LG 타선 전체적으로 좀 업그레이드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LG가 그동안 뭐 타자 외국인은 운이 없다. 타자 외국인과 연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 오스틴 선수 들어오면서 진짜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중심 타선을 구축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위원님. 네. 뭐 잘 관리 잘했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오스틴 선수 좀 오래가게. 이 정도 성적으로 계속 버텨주면은 한 5년 이상 해주면은 LG가 뭐 LG 왕조 만드는 거죠. 뭐. 그렇죠, 그렇죠. 네. 오스틴 선수가 역대 최고의 LG 외국인 타자라는 얘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제가 며칠 전에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그동안 이제 LG 타자들 중에 외국인 타자들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선수 누구 있나 생각해 보니까 페타지니 선수 좀 있었고 그 이후에 라모스까지 그 사이가 좀 약간 비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오스틴 선수 또 금방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어쨌든 위원님께서는 이 페타지니 선수 뛸 때 또 같이 보셨을 것 같아요. 네. 페타지니 선수 좀 어떤 선수였나요? 그때가 조금 이렇게 시들어질 때 왔잖아요. 오히려 그렇죠. 커리어적인 네. 측면에서는 나이도 좀 있었고 베스트 1 때 왔으면은 엄청났겠죠. 일본에서도 그렇게 잘했으니까 근데 조금 이렇게 떨어진 다음에 와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페타지니 선수가 이렇게 좀 위협적이긴 했어요.
타격에 있어서 네, 진짜 이제 뭐 약점이 없었다라는 느낌이 저도 당시에 좀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실력도 실력인데 멘탈이 참 난놈이기는 하다. 박준성님도 짚어주셨고 청룡쌍둥이님 또 2000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스틴이 없는 LG를 생각할 수 없네요. 얘기를 하실 정도로 지금 이제 비중이 팀 내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스틴 선수가 역대 레벨로 또 갔을 때는 역대 외국인 레벨로 갔을 때는 아직까지 그래도 좀 더 보여줘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뭐 두 시즌 했다고 해서 역대 얘기를 좀 듣기는 좀 이르지 않은가 싶기도 하고요. 뭐 롯데 호세나 두산의 우즈나 아니 뭐 데이비스 선수 데이비스, 하나 네. 데이비스는 근데 좀 그렇게 막 무섭진 않았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변화구 되게 약했거든요. 그러니까 약점이 또 있었던 선수 변화구 자꾸 던지면은 막 화낼 정도로 네. 근데 그래도 무서운 타자긴 했죠. 근데 막 그 호세나 우주만큼은 아니었어요. 호세 우주 이 두 선수는 근데 진짜 타석에서의 위압감 자체가 좀 달랐다라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상상도 못할 거예요 아마. 상상도 못할 정도다. 네. 네. 호세가 타석이 나왔는데 그때 내가 3루 봤을 때인가? 아 되게 뒤로 갔어요. 막 강습 타고 나면 무서우니까. 어머나 무서운데. 네. 근데 우주가 나오면 또 상대편이 그랬을 거야. 야 우주가 세게 치면 3루수 어떡하냐? 걱정할 정도 타고 맞으면 이거 잘못되겠는데. 네. 아 그래요. 지금 호세는 여러모로 역대급이었죠. 유니콘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오스틴 선수도 물론 정말 정말 잘해주고 있긴 하지만 역대급 반열에 이 선수들 그래도 비교하면 지금 네. 상황을 본다면은 그래도 다섯 손가락 안에는 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아 그러네. 이게 결국에는 이 KBO 리그도 사실은 그때와 비교해서 이제 상향 평준화가 좀 됐잖아요. 네. 이제 호세 우주 선수가 뛸 당시에는 이 선수들의 기량이 워낙에 또 이제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위압감을 준다 또 이제 눈에 띈다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이 국내 토종 선수들의 레벨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오스틴 선수 이렇게 군계일학으로 하는 것 자체도 좀 높게 평가를 해야 된다. 아 최근에 뭐 그 장타력 있는 외국인 선수가 드물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오스틴 선수가 그 잠실에서 이렇게 만들어 준다면 그냥 감사해야지. 이게 무슨 펠레가 잘해, 메시가 잘해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네, 비슷비슷하네요, 교수님. 네, 저 네, 정확하게 또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오스틴 선수의 또 도전, 뭐 여러 가지 또 도전을 하는 것 같네요. 지금 두 가지 또 이제 도전할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LG 역대 최초 30홈런 100타점에 도전한다고 합니다. 와, 1999년 이병규 선수가 30홈런 99타점을 기록한 게 최고였고요. 2020년 외국인 타자 로베르토 라모스 선수가 38홈런 LG 역대 최다 홈런 기록을 세웠습니다만 86타점에 그쳤습니다. 오스틴 선수 근데 현재 페이스랑 충분히 달성이 가능해 보입니다. 지금 27홈런 100타점이기 때문에 홈런 3개만 때려내면 이 네. 기록도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두 번째 도전 과제 있습니다. LG 소속 역대 한 시즌 최다 타점 그리고 LG 소속 역대 최초 타점왕이라고 하는데요. LG 역대 한 시즌 최다 타점 기록이 119타점 최은성 선수와 또 김현수 선수가 과거 2018년 2020년에 기록을 했었고 LG 외국인 최다 타점 외국인 타자 최다 타점은 2016년 히메네스 선수의 102타점이니까 이것도 사실은 시간 문제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LG가 아무래도 또 이제 잠실을 또 쓰는 구단이기도 하고 또 이제 그동안 이 타격이 센 팀이라기보다는 또 투수력의 강점을 보였던 팀이기 때문에 이런 기록들이 없었어 또 하게 되는 그런 기록들인 것 같네요. 이게 이제 그 오스틴 선수가 타점을 그 경신하려면은 네. 2, 3루 찬스가 되면 안 돼요. 2, 3루가 되면 안 된다. 왜요? 걸르지. 걸으니까. 아하. 그 이제 6번 타자 뭐 7번 타자 2, 3수들에게는 제 타점 제일 많이 올릴 때 네. 자꾸 2, 3루가 되는데 난 걸르지 않고 너무 좋죠. 승부를 하니까. 아니, 말루가 되든가. 그렇죠. 왜냐면 앞에 우주하고 동주가 있었으니까. 아. 오히려 위원님께서 이 타점 먹을 찬스들이 좀 많이 생기셨던 거네요. 그죠? 네. 그 시즌이 있었죠. 근데 이제 오스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 투수들이 좀 이 베이스 상황이 여유가 있다면 네. 또 걸러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 돼요. 중심 타자 타점 올리기가 그렇게 막 쉽지는 않아요. 그렇네요. 네. 그렇네요. 걸름 되니까. 그렇죠. 옆 동네 두산은 30홈런 100타점 여러 명이 달성한 거에 비해서 LG는 오스틴이 최초 도전이라니 또 돌비수님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스틴 선수도 시작으로 다른 선수들도 또 앞으로도 쭉쭉 이어가면 되는 거죠. 물꼬를 트는 게 중요하죠. 그런 거 자꾸 따지지 마세요. 두산 우승할 때 10승 투수가 한 명도 없었어요.
2002년.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렇죠. LG 프랜차이즈 첫 타점왕도 또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100타점으로 1위를 또 달려가고 있고 이 사이에 이제 최영우 선수가 부상 때문에 또 주춤하게 되면서 오스틴 선수가 또 이런 기록을 달성할 수 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또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LG 트윈스 지금 오스틴 선수 얘기만 저희가 나눠봤는데 다롱형님께서 또 이제 신민재 선수도 좀 얘기를 해달라는 말씀이 있으십니다. 네, 신민재 선수 배관타고지 밟은 것과 관련해서 오늘 100개가 거의 다 됐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아까 쳤을 때는 몰랐다. 이닝 교대하고 더 가서 들어왔는데 혜민이 형의 공을 챙겨줘서 그제야 알았다. 정말 기분 좋고 아직 시즌 안 끝났으니까 더 쳐야 한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배관타 세 자릿수 안타를 친다라는 것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선수들에게는 뭐 배관타 친다는 건 이제 거의 이제 주전급으로 타서 그 경기 나왔다는 얘기고 그렇죠. 네. 그리고 신민재 선수가 지금 잘하는 게 너무 좋은 거는 LG가 이길 수가 없었어요. 맞아요. 약점이었죠. 너무 비어 있었어요. 근데 신민재 선수가 또 저렇게 좀 빠르고 좀 그 다부지 이룰 수가 있어야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LG 트윈스가 지난해 전까지 약점, 타선에서 약점으로 짚어졌었던 게 외국인 타자. 그리고 또 이루수 약점 아니었습니까? 요 두 개가 이제 오스틴 선수와 이제 신민재 선수의 존재로 또 채워지게 됐다라는 거. 자, 그리고 저희가 오늘 이 재미로 하는 승패 예측에 앞서서 저희가 또 승패 예측 경품 바뀌었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서울 FNB의 브루빈 디카페인 아메리카노에 이어서 요번에는 저희가 브루빈 마일드 카라멜 마키아또로 변경됐다라는 소식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근데 카페인이 또 들어 있어가지고 저는 사실 이렇게 카페인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도 좀 잘 맞지 않을까 또 생각이 좀 드는데 브라질 100% 싱글 오리진 원두를 사용했고요. 융드립 추출 방식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융드립이라는 게 오일 성분 걸러내지 않고 그대로 추출되어서 원두의 묵직한 바디감과 풍부한 맛, 향을 또 그대로 느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국산 1급 A급 원유를 또 사용을 해서 부드럽고 고소하게 즐길 수 있고 생 카라멜 시럽까지 사용하면서 부드러운 라떼, 생 카라멜 시럽 더해서 더 달콤하고 진한 풍미를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아직 근데 상품을 못 받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설명만 드릴 수 있는데 저희가 이 상품 오는 대로 또 같이 또 유현님이랑 함께 이 맛 나눠보고 여러분들께 또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부터는 저희 또 이거 경품으로 이것도 보내드릴 예정인데 맛있어 보이긴 한다. 그죠? 아 요거 아시잖아요. 이 빨대 콕 찍어가지고 쭉쭉쭉 이렇게 먹는 그런 이제 커피인 것 같은데 이거 오면 저희 또 맛보고 여러분들께도 맛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승패 예측부터는 저희가 또 브루빈 카라멜 마키아또로 또 변경이 되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그 아메리카노는 안 주나요? 아메리카노는 이제 경품으로는 안 드리나 봐요. 근데 저희 또 여기 위에 냉장고에도 남아있기 때문에 위원님 또 원하시면 위원님 그 진짜 마음에 드셨나 보네요. 그죠? 네. 아 되게 맛있었어요. 그니까요. 그거 맛있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선정한 경기 기아의 LG 경기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기아의 선발 투수는 김도현 선수고요. LG는 이제 최현태 선수가 나오게 되는데 올 시즌 3승 5패 5.76의 평균자책점 김도현 선수 그리고 최현태 선수는 7승 5패 4.78의 평균자책점입니다. 위원님 어떤 팀 짚어주시겠습니까? 기아요. 기아. 예. 오늘 기아. 예. 기아 한 번도 안 했어. 기아를 왜 안 하셨지 그동안? 너무 잘하니까. 너무 잘하니까. 제가 항상 저기 조금 떨어지는 팀을 했잖아요. 네. 기아 어디가 이겼으면 좋겠는 팀. 네. 아 김동 선수 오늘 홈런 치면 좋겠다. 홈런 치면 좋겠다. 네. 네. 아, 근데 지금 양 팀이 다 기세가 좋은 상황에서 만나는 거기 때문에 이 쉽사리 승패를 또 예측하기가 좀 어렵기는 한 것 같아요. 이제 기아도 어제 경기 12점 냈고. 아니 그 저기 그 지금 순위가 어떻게 돼요? 순위가 지금 1, 2위죠 두 팀이. 네 경기 차. 네. 만약에 LG가 이 기아 타이거즈와의 요 3연전에서 만에 하나 또 수입을 가져간다. 그러면 이제 한 경기 차까지 이제 통 밑까지 쫓아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LG로서는 진짜 마지막 남은 1위 탈환 찬스인 것 같기도 하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근데 아, 근데 여기서 또 기아 또 지구 막 그러면은 네. 아, 좀 요즘 기아 팬들이 예민하거든. 아하. 잘 나가고 있어도 이제 경기 내용이 안 좋을 때가 또 있어가지고 1등하다가 요즘 우리 위기잖아요. 네네. 3연패하면 진짜 통 밑까지 쫓아오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럴 때 이제 기아 편 안 들어주면은. 네. 예민하니까. 이런 위원님 이런 댓글 여론도 좀 신경 쓰시는군요. 아, 뭐 네. 댓글 안 보니까 상관없는데. 네. 한번 재미로 한번 해봤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또 위원님께서는 재미로 한번 기약 찍어주셨는데 여러분들께서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이따 오후에 올라가는 이벤트 영상에 댓글 달아주시면 됩니다. 뭐 응원 댓글도 좋고요. 아무런 댓글도 달아주셔도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또 이 브루빈 마일드 카라멜 마키아또 이번 주부터 또 새로 보내드리니까요. 여러분의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거 이제 예측해놓고 네. 다음 주 오잖아요. 네.
잊혀져 있어. 그러니까 일주일 지나니까 그죠? 누가 뭐라 안 해. 아 저번 주 틀리셨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좀 드물다라는 아니면 거. 우리 팀 뭐 안 해줘서 뭐 졌어요. 뭐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네. 왜냐면은 저번 주에 가서 잘 기억이 안 나. 다 그 중에 그 주 중에 뭔 일이 막 있으면은 네. 잊혀지거든. 그렇죠. 여러분 네. 금요일에 나오시는 요 이점을 좀 톡톡히 누리고 계시는 것 같다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또 안경현 위원님과 함께 또 40분 넘게 어우 거의 뭐 50분 가까이 오늘 이야기를 또 나눠봤습니다. 오프닝이 좀 길어져가지고 저희가 오늘 방송 좀 길게 진행을 했는데요. 오늘 와 그래도 1200분 넘게 계속 또 들어오셨습니다. 좋아요도 300개 무난하게 넘었는데 오늘도 찾아주신 분들 모두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희 또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만 또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